어때요? 자, 조성호 선수. 예. 뭐 마음이 편안하죠? 네. 예, 이런 신입급 선수들에게는 심적인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태가 경기력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영향을 주죠. 조성호 선수와 정우영 선수 둘 다 모두 신입급 선수에 속하는 선수들인데 상대적으로 조성호 선수가 좀 더 마음 편하게 경기석에 앉아 있을 듯 싶네요. 그렇습니다. 조성호 선수는 프레디스에서 아직까지 이제 승리가 없는데 뭐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1승을 올릴 것인가라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번너편에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있습니다.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 1승 3패에 약간은 부족한 성적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정우영 선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력을 자신의 경기력만 이 무대 위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조성호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 펼칠 수 있겠죠? 자, 두 선수와 붙을 전장은 플래닛S인데요. 자, 플래닛S를 만나보겠습니다. 플래닛S에서는 테란과 프로토스전이 이제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경기 양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많은 참고가 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2인용 맵이고요. 2인용 맵의 특성은 뭐 언제나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언제나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죠. 2인용의 맵 특성상 전략적인 수보다는 예, 멀티를 먹고 안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중후반 힘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여기저기 병력을 돌 수 있는 구역이 많다는 것. 이 맵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프렌 S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나, 둘, 셋, 신의 자, 세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조성호 선수 3대0 생각하고 있는 조성호 선수 물론 그런 부담감은 안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리고 2대1 생각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큰 상황은 생각하지 않을 듯 싶어요. 눈앞에 놓인 네. 상대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경기력을 유감없이 뽐내는데 더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일단 플래닛S라는 맵은 러시그리가 좀 가까운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초반에 프로토스의 과문을 늘려서 들어오는 빠른 공격에도 조성호 선수는 대비할 필요성이 정우영 선수는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초반에 뭐 이렇다 할 뭐 날비리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네요. 참고사 말씀드리면 지금 살펴보니까 제 트위터에 SIS931506사님이 방금 방송 보고 트위터를 찾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오셨군요. 네. 네. 빠르네요. 호흡. 소통. 네. 해야죠. 네, LTE 시대니까요. 아, 그럼요. 예. 속도가 생명입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서 올려주셨던 분은 이제 다크니스란 분과 네. 리퀴드 태자형 분. 근데 한 분은 아이디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방용 아이디라서 네. 이런 분들이 저희 그 스포티비에게 응원을 해주셨고요. 공고첩자라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스포티비 그리고 프로리그 그리고 저희 중계진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은 예. 또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럼요. 바로 읽어드리니까요. 예, 대답을 해드립니다. 저희한테 뭐 지금이라도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우영 선수가 깨스 채취하면서 앞마당 멀티가 아닌 태클을 먼저 올리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초반 상대방의 공격적인 모습 자신이 좀 더 공격적인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네. 예, 입고 막아주면서 자신의 전략적인 슛까지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예. 자, 지금 이것은 조성호 선수의 시야인데요. 정찰을 안 가네요. 예, 그닥 뭐 마이웨이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감도 있을 거고 이게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정찰 안 가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올인을 할 거니까 상대가 뭘 하든 상관없어. 네, 뭐 3차간, 4차간, 뭐 몇 차간 뭐 예. 차가 더 늘려서 막 이렇게 올인성 공격을 할 거니까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정찰 굳이 갈 필요 없어. 네. 그거 하나와 나는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할 거니까 어차피 방어에 신경 쓸 거야 정찰 갈 필요 없어. 예. 두 가지인데 지금 특개스 채취하는 걸로 봐서는 조성호 선수도 공격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인지 입구 쪽에 문단속을 좀 시도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입구 벙커는 약간 페이크죠. 예. 예, 상대방이 광전사 하나와 추적자가 찌르러 왔을 때 벙커가 보이면은 아무래도 좀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이제 방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휘말리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정찰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 움츠리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연결체 가져가면서 이제서 정찰길에 나서고 있는 조성호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쪽에 연결체. 예. 그러면서 로봇공항 시설. 그렇습니다. 예.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먼저 선택을 하네요. 중간에 수정탑 하나 흘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러 가는데 입구 쪽에 벙커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네. 정우영 선수 입구 쪽에 벙커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은 확장이 속을 수 있죠. 네. 속을 수 있어요. 일단은 네. 벤시가 하나 눌렸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폐 벤시에게 크라큰 타격을 입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예, 문제는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를 했구나. 했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관측탄 하나만 누르면 하나만 누르고 뭐 불멸자라든지 거신 태클을 타고 있다가는 약간의 피해받고 추가적인 병영에서 나오는 병력들에 의해 앞마당 밀리면서 본진까지 밀리고 경기 끝날 네. 수 있습니다. 자 파수기와 광전사를 뽑아내줬고요. 탐사 정도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아 관측선 예. 아. 자 펜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예, 관측선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건설 로봇 안 눌리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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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이에요 올인. 예. 확장 그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공성전차 눌렸고 이미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고 해병 누르면서 반까마귀까지 지금 하나 눌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벤시로는 상대방의 탐사정 좀 잡아주면서 예. 예, 흔들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벤시가 무리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냥 탐사정 툭툭 눌러주다가 빠져서 공성전차와 해병과 함께 합류한 그 순간이 조성용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기동성을 활용해서 일단은 탐사정 둘을 잡아줬고 관측선 이쪽에 와 없어! 마당이 없어! 뭐지? 라는 생각 배 힘줘야겠는데 뭐 날아오겠는데 공상조차 받고 지금 반까마귀 떴기 때문에 관측선도 자 잡아내줘 잡아내줘 자 일단은 관측 처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조성호 선수의 움직임은 네 일단 병력 생산 계속해야죠. 막 예 불멸자 예. 누르고 예 공상조차 하나 누른 거 하나 나온 거 봤었고 계속해서 해병과 반까마귀까지 추가해서 나오는구나. 불멸자 누르면서 3차간의 증폭 계속 걸어주면서 병력 생산에 지금 돌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벤시가 어딘가 사격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네. 자, 이제 타이밍 잡고 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타이밍 잡았어요. 움직일 거거든요. 네, 3차간에 계속 증폭 걸어주면서 병력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응급수 빨개졌거든요. 네, 조성호 선수는 어쨌든 상대방의 공격은 오래성 공격이거든요. 네, 회수하고 자 출발 걸었습니다. 출발해야죠, 이제는. 멈췄습니다. 예. 무료선 하나까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 예. 네, 일단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러시거리가 좀 가까운 편에 속하는 플레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공격이 네. 예, 좀 아프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벤시와 함께 정우영 선수입니다. 자 이것이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면 확장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 플레이 선택이 좋네요. 마중 나가서 역장으로 좀 시간 벌어주는 이 플레이. 네. 자 파수기 보유되어 있고 마라토게 찼습니다. 자 일꾼도 올인이에요. 자 뒤가 없어요 뒤가. 예. 자 역장으로 시간 벌고 있습니다. 아 이건 되게 좋은 플레이죠 조성호 선수.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지금 차관에 계속 증폭 걸어주면서 병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네. 테란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네. 빨리 가서 승부를 보고 싶은 입장은 테란이에요. 근데 역장으로 지금 시간 한번 벌렸고 건설로까지 끌고 왔지만 이거 정우영 선수 컨트롤 잘해야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좋은 위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불멸자 있고 추적자 있고 그리고 파수기 있고 시즈모드 네 공성모드 이게 반까마귀가 있는 바람에 관측선으로 예. 상대방의 공성모드가 되지 않았을 때 덮쳐야 되는데 지금 반까마귀의 존재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안 되고요. 자 가슴에서 자 후지막이까지 장장이 쳐지게 됐습니다. 자 탱크 쪽으로 지금 광대사 둘 자 하나 불멸자가 지금 불멸자가 공성전차 잘 찍었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아 저 하나 남은 게 진짜 큰 압박이네요. 네, 자 한번 힘주어 휘두른 펀치에 일격을 당하고 있는 조성호 선수 앞마당 위험합니다. 야, 건설 로봇이 그리고 매집 역할을 톡톡히 해줬었고 네. 아, 불멸자가 공성전차를 잘 잡아주긴 했었지만 해병의 숫자를 제대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벤시의 활용 네, 그러면서 확장수는 똑같아졌었고 탐사정은 피신할 곳이 없고 잡혔습니다. 이게 조성호 선수는 앞마당 연결체를 지킬 생각이었거든요. 예. 예. 지킬 생각이었는데 지금 앞마당 연결체 파괴가 됐고 병력도 지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험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 병력을 다 지원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 포탑. 아, 이거는 예, 해병의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벤시도 살아있고요. 이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 집인 마냥 올라가 있습니다. 네, 추적자 지지! 정우영 선수가 일격에
조성호 선수 좀더 지지를 받으면서 2대 1 만들어냅니다. 예. 이 정우영 선수의 확실한 한방 건설로까지 끌고 오는 오리승 공격이 제대로 먹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불멸자에 의해서 공성주차 두 기가 파괴가 되는 상황도 연출이 됐었지만 해병이 좀 많이 살아남았어요. 예. 추적자가 상대방의 해병을 제대로 줄여주지 못했었고 그리고 반까마귀 역할도 확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서 탐사정이 관측선이 헷갈려요. 관측선이 좀 재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으면서 좋은 자리 딱 자리 잡고 네. 네. 그리고 앞마당 쪽에 벙커를 지어주면서 초반부터 심리전을 거는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듯 싶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가 짜임새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짜왔는데 생각해왔는데 이 조성으로 상대로 확실한 공격 한 방으로 끝을 내버리네요.